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10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그 마지막 날이 되었고요. 이번 주는 10월과 11월이 교차되는 그런 주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 공부를 해볼 내용은요. 결혼 10년 차 되신 42세의 여성이 저에게 전화 상담을 의뢰를 해왔는데요. 지금 남편과 지금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재결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뭐 됐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남편이 계속해서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의뢰를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재결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굉장히 이제 저와 이제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 타로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말이 어떻게 보면 또 큰 안 좋은 결과를 또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나온 결과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인 선택은 손님에게 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리딩 공부를 해볼 내용은요 42세 여성이고요. 별거 중인 남편과 재결합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결합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방금 질문에 대한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딱 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너나 뭐 쉬운 뭐 그런 질문에 대한 카드가 이렇게 워낙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을 뭐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보면 결과 카드 재결합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자 이제 검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구속과 속박의 카드가 나왔죠. 자 과연 이 카드를 보고 재결합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을 함께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 텐데 재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준 그 여성분이 이렇게 구속되고 뭔가 압박되고 어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은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 요 카드를 이제 놓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밖에 없었죠. 과거 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복한 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반려견도 있고 이 아이도 있고 두 부부가 굉장히 환경이 좋은 데서 사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댁이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빌딩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복한 가정의 아드님이었고 남편이죠 지금은. 그래서 돈 아까운지는 모르고 조금 좀 무기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직장을 다니다가 좀 이제 진득하니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니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좀 외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바람을 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이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분께서 오죽하면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이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 과거의 모습이 보이고 부유했었던 그런 가정 환경까지도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 놓고 보면 지금 남편이 계속해서 잘못했다. 다시 네가 용서해 준다면 우리 아내분께서 용서해 준다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모습 자체를 좀더 클로즈업 해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카드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내분 또한 아이들 문제 가지고 아이들의 아빠의 부재가,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제 만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빠가 늘 곁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놓고 보면 같이 살아야 되나? 한번 용서를 해줄까? 사실 한 번의 용서가 아니고 여러 번 누적된 그런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이제 굳은 결심을 좀 맺고 있는 거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결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과 놓고 본다면 이렇게 또 실망의 카드가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참 묘한 게 보면 미래 카드도 이렇게 나왔고 결과 카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카드만 놓고 본다면 재결합을 권장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참 남편의 어떻게 보면 주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없는 그 음주에 관련된 어떤 이런 사고가 아내분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는 그런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루빨리 이 남편이 좀 정신을 차려서 좋은 아빠로 이 가정을 좀 돌아왔으면 그래서 다시 옛날에 이 화목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좀 내리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시원하게 리딩이 잘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그 다음에 타로를 제2의 직업으로 타로 상담사를 제2의 직업 또는 전업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매월 보통 둘째, 넷째 주에 있는데요. 이번 달 이제 11월이 되는 달에는 11월 12일, 그 다음에 26일 이렇게 둘째, 넷째 주에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빈역학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3회 수강하신 분들은 온라인 상담사로 대비할 수 있는 특전을 좀 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상담에서도 할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노하우를 모든 것을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직업으로서 상담사로 가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한빈역학원에서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의해서 지금 11월 달 강좌가 지금 12일, 26일 강좌의 자리가 한두 자리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빨리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지만 11월 달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미리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월이 끝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면서 또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